젊은 농업인의 꿈과 희망을 들어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건설 중장비 기사에서 토마토 농사꾼으로 변신한 귀농 4년차 농업인을 소개합니다. 부인과 함께 시설하우스에서 완숙 토마토를 유기농으로 키우고 있는 이 농민을 조현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린 씨알 굵은 토마토들. 차인수 씨는 요즘 수확 작업과 함께 토마토 가지를 누이는 작업에 한창입니다. 세워서 키우는 기존 방식이 아닌 누여서 키우는 새로운 농법. 스스로를 아직은 초보 농군이라 부르지만 미생물 농법 등 새로운 농법을 배우고 익혀 실행에 옮기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 지방에는 1년 두 잡기를 가는데 저는 지금 1년에 한 잡기로만 가려고 지금 약간 누이는 작업을 하는데 이 철을 대서 이 땅에 기스 안 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누이면서 가고 있죠. 타워크레인 기사로 일하며 15년을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보낸 차인수 씨. 안정적인 삶을 찾아 지난 2010년 귀농을 결행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바에는 유기농으로 짓고 싶다는 생각에 고향인 보성 대신 친환경 농업이 발달한 담양을 귀농지로 택했습니다. 부부의 노동력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다소 많은 900평 하우스 농사에 벌이는 기대 같지 않지만 부인 역시 장기적으로 농촌살이가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선택은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힘든데 지금은 잘 몰라서 힘든데 안정적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하우스를 임대해 농사를 짓고 있는 차 씨 부부의 가장 큰 바람은 하루빨리 내 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평생을 하려면 사실은 좋은 환경에서 다 하고 싶고요. 이제 더 이 안전한 먹거리를 연중으로 계속 소비자한테 전달하고 싶은 욕심밖에 없습니다. 노력하면 토마토 농사만으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차인수 씨 부부는 강소농의 꿈을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